선수를 네. 물리쳐가지고 지금 7차 방어전에 성공하고 있는 선수. 그렇죠. 이제 오늘 이거 이승훈 선수를 그 8차 방어에 맞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파이터지만 말이죠. 네. 스트레이트 후, 네. 아파 이렇게 그 3박자를 갖춘 네. 명실공히 결점이 없는 선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개체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개체량에서는 그 루페 핀트로 선수가 그 4분의 1 파운드가 무거웠죠? 네, 한 150g이 이제 오바돼가지고 네. 1차 개체량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분 후에 말이죠. 네. 다시 와가지고 네. 한 개체 중엔 118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그 심판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주심이 주심이만 있죠. 조르단. 조르단이라는 그렇죠. 분이 이제 주심을 보고 네. 주심이 하조트, 네. 데갈도, 네. 존 토마스 네. 이렇게 세 사람의 이제 부심을 네. 주심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네. 주심은 채점에 가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경기 운영에 대한 책임만을 지게 되어 있고 네. 채점은 세 사람의 부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경기 그 경기 규칙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기 규칙은 말이죠. 오늘 그 10점 만점제로 채점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첫 라운드 유효타이에서 이제 부상이 날 경우에는 노 디시즌 네. 무판정이 되게 되겠죠. 네. 그리고 2라운드 이상에서 이제 부상이 날 때는 네. 그때까지의 점수로서 이제 판정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운은 프리넛 다운. 예, 다운은 3번 이상 돼도. 네. 싸울 가능성만 있으면 계속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한 그 사심제도가 채택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핀토르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15회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삼성 다목적 하이콜드를 소개합니다. 스위치만 돌리면 냉동실이 냉장실로 바뀝니다. 전기료도 적게 나와요. 이제 냉장고 하나는 속 시원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냉동실도 되고 냉장실도 되죠. 삼성 다목적 하이퀄리티. 삼성전자. 황금의 중년. 그러나 피로. 문제는 피로입니다. 만성피로 신경통 갱년기 장애 아로나민 골드. 체력은 곧 국력입니다. 종합활성 비타민 아로나민 골드. 네, 지금 그 데니 로페스 선수가 링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전에 그 WBC에 말이죠. 페더급 네.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에게 그 챔피언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체스에게 이제 말하자면 두 번씩이나 망신을 당하고 네. 결국 페더급의 챔피언의 자리를 넘겨준 네. 그러한 그 장본인입니다. 네, 링 위에는 그 주시민 그 조르단 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루페 핀토르 선수와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는 이곳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으로부터 제1텔레비전과 KBS 제2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직접 유성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겠습니다. 아직 선수는 링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 거의 만원입니다. 네, 지금 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은 네. 빈자리가 없습니다. 네, 만 오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체육관이 완전히 그 입체 여지 없이 꽉 차여 있습니다. 역시 그 핀톨 선수가 여기에서는 네. 인기가 있고 네. 이승훈 선수가 또 저 싸우는 LA에는 이제 교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관중이 이렇게 그 쇄도한 네. 것 같습니다. 자이미 갈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이 실내 체육관 약 만여 명이 넘는데요. 아마 9천 명 정도가 그 멕시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네.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포가 아마 2천 명 가량 오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멕시칸인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후에는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겠습니다. 루페 핀토르 선수는 28살 반탄급 챔피언이고 118파운드, 오늘 체중은 118파운드입니다. 네, 8차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53전 47승, 37KO, 1무 5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먼 선수입니다. 네, 바티칼 리먼이라고 네. 말이죠.
주니어 라이트급 아마 전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아,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 그 필리핀 선수와 싸워가지고 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선 그렇죠. 그 리몬 선수죠. 네. 나바레테한테 네. 이겨가지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나바레테에게 이겼죠. 네. 나바레테하고 최충일이하고 싸웠던 나바레테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를 요 며칠 전에 이겨가지고 네.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12회 두 번째로 K로. 이제 네.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분이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네. 지미 레너리라고 그래가지고 링 아나운서로서 유명한 분이죠. 네. 자 이제 저 두 선수의 신체적인 비교를 좀 한번 해주시죠. 루페 네, 피터로 선수가 28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가 22살, 네. 6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나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네.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1m66이죠, 핀털이. 네.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1m72니까 6cm가 이승훈 선수가 커요. 네. 신체적인 조건은 이승훈 선수가 단연 우세합니다. 네.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그 실내 체육관 입체되어 있는 그 관중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실내 체육관은 말이죠. 장충 체육관 같은 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고 네. 순전히 박싱과 프로레슬링만이 보행되는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이죠. 예, 그래서 링사이드로부터 관중을 수용하기 때문에 경기장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승훈 선수가 이제 반탄급 1회 기록이 됐고 1m72cm. 그 체중 오늘 아침 개체량에서는 1파운드가 가벼웠죠. 네, 117파운드를 기록했으니까 네. 한계 체중보다는 1파운드가 가볍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가 나타났어요. 네,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트레이너를 앞세우고 이승훈 선수가 서서히 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트럴 코너로 올라오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녹두색 가운을 입고 있는 이승훈 선수 양 주먹을 흔들어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합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그 예, 원판을 던져서 네, 코너를 결정하는군요. 코너를 결정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챔피언이 이제 홈코너를 점령하고 그렇죠. 네. 상대방이 이제 나머지 코너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토스로 이제 코너를 결정하게 됐어요. 네. 자, 이승훈 선수, 말씀드리는 순간, 저거 핀토르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핀토르 선수는, 오늘 아침 개차량에서 실패해서, 다시 두 번째 개차량에 통과한 그 핀토르 챔피언입니다. 이승훈 선수보다는 6살이 작은 핀토르 선수입니다. 6살이 많죠? 많은. 네. 6살이 많은 핀토르 선수. 예, 약간 그 가무잡잡한 그 체격입니다. 그 인상이 굉장히 그 다부진 인상을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박싱 필름을 통해서 소개될 때는 네. 수염을 많이 길렀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수염을 깎아가지고 아주 그 뱀처럼 냉정한 네. 그런 그 찬 인상을 주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오웬 선수. 영국의 그렇죠. 오웬 선수와 타이틀 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웬 선수가 그때 KO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흘 후에 이제 오웬 선수가 사망했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핀털 선수는 이제 살인 펀치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잠시 후에는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겠습니다. 챔피언인 멕시코의 루페 핀토르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15회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네. 루페 핀토르 선수는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차고 나왔습니다. 자, 이승훈 선수 가운을 벗고 지금 주심이 이제 요르단 네. 루디 요르단 선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씨 네. 이승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 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배포가 말이죠. 네. 대단한 선수죠. 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네. 세계 타이틀 매치도 한번 해보고 네. 원정도 많이 해봤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이것이 저 이 박싱의 총본산이라고 네, 하지만 이승훈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만만합니다. 네. 이승훈 선수에게 그 재미동포가 꽃다발을 그 선사했습니다. 이승훈 선수에게
아, 지금 어린이가 또 나왔어요. 한복, 바지 저고리를 입은 어린이가 이승훈 선수에게 꽃다발을 전해줬습니다. 볼에다가 저 입을 맞춰주면 이승훈 선수, 그 관중들에게 꽃다발을 던져줬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선수가 루페 핀토르 선수, 챔피언이죠. 몸은 뭐 아주 작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선수가 그 118파운드의 한계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네. 아마 이 경기가 끝나고 한 차례쯤 타이틀 매치를 다시 한번 하기는, 네. 아마 벤텀급 자리를 내놓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니어 페드하고 그 고메스와 싸우고 싶다는, 네. 그런 의사 표시를 했죠. 주니어 페드하고를 아마 월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터로 선수는 붉은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주심 그 조르단 씨 링 한복판으로 두 선수를 불러세웠습니다. 이승훈 선수와 핀토르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승훈 선수, 핀토르 선수를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핀토르 선수가 지금 그 눈썹 언저리에, 네. 많은 그 와세린을 바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상대방이 가격해서, 네. 미끄러질 정도로 저렇게 와세린 치료를 하면 규칙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심이 조금 그것을 지워줬으면, 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1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WBC 반상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멕시코의 루페 핀토르 선수,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15회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이승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흰 패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 붉은 패츠가 루페 핀토르 선수입니다. 레프트 톡톡까지는 이승훈입니다. 오른쪽 패드를 하고 있는 이승훈, 도전자 몇 개 소세에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톡톡까지는 이승훈입니다. 그러나 밀고 들어오고 있는 루페 핀토르, 라이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휘청했던 루페 핀토르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계속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선수, 그러나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루페 핀토르, 머딩을 가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치는 핀토르. WBC 팬텀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레프트 던지는 이승훈,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라이트 쳤던 이승훈, 크리치도 했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토 선수입니다. WBC 반타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핀토르 선수와 도전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그새 밀고 들어오고 있는 핀토르, 레프트 치는 핀토르, 레프트를 계속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왼쪽으로 도는 이승훈, 계속 거리적 되돌아오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밀고 들어왔던 핀토르, 레프트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물러서지 않은 이승훈. 이 경기는 제1텔레비전과 KBS 제1텔레비전과 제1라디오로 전국에 직접 유성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가부진 인상을 풍기고 있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레프트를 툭툭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검은 피부의 핀토르 선수, 흰 피부의 이승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살짝 빗나갔습니다. 레프트 치는 핀토르,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레프트를 계속 던지고 들어가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레프트 받아치는 이승훈, 레프트 훅을 조심해야 돼요. 네. 다시 레프트 훅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의 그 레프트 훅은 날카롭지 않습니까? 네, 아주 살인적이죠. 네. 레프트 받아치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받아치는 이승훈, 핀토르가 레프트를 던지면 이승훈도 레프트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라이트 치고 들어왔던 이승훈, 그러나 레프트 크게 퍼치는 핀토르, 레프트 치는 핀토르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이승훈, 계속 다가서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다가서고 있는 핀토르 선수,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잘 싸우고 있는 이승훈 선수. 1회전 경기 진행이 되었습니다. 레프트 툭 던졌던 이승훈입니다. 다시 레프트 응수하는 핀토르, 레프트 치는 이승훈, 라이트 히트시키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얼굴에 히트시키는 이승훈, 레프트 툭툭 던지는 이승훈, 머디 공격했던 핀토르 살짝 빠져나오는 이승훈, 레프트 아파 허치는 핀토르,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더블 펀치 이승훈, 라이트 짧았습니다. 이승훈 모션이 컸던 이승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핀토르, 그러나 레프트 아파 치는 핀토르입니다. 살짝 얻어맞는 이승훈,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레프트 잽을 견제해야 돼요. 네. 자기보다 위치가 짧은데도 계속해서, 네. 레프트 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레프트를 계속 던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치고 들어오는 이승훈, 라이트 히트시켰습니다. 라이트 맞추는 이승훈입니다. 그러나 다가서는 핀토르입니다. 붉은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레프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다가서고 있는 핀토르,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을 해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황금의 중전, 그러나 피비, 문제는 피로입니다. 만성피로, 신경통, 갱년기 장애, 아로나민 골드.
체력은 골, 국력입니다. 종합활성 비타민 아로나민 골드. 나는 짜장밥, 나도 짜장밥, 나는 짜장면. 하비스의 3분 짜장, 왕서방 다 빠졌다. 아시라면 왕서방 떡밥 오뚜기 3분 짜장. 새로 나온 3분 스파게티 소스도 아주 맛이 좋아요. 오일룡 씨, 이제 네. 1회전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네. 그 핀토리의 그 레프트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네, 레프트 잽을 이제 계속해서 허용했는데요. 네. 적어도 리치라는 면에서는 이승훈 선수가 6cm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레프트 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레프트 잽을 내놓는 순간에 자기가 먼저 내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상대방의 레프트 잽을 견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2회전 시작됐습니다. KBS 제1텔레비전과 제2라디오로 통해서 전국에 직접 유성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 핀토르 선수와 도전된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핀토르 2회전에선 약간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랩트를 계속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랩트를 계속 던지는 핀토르. 이승훈 선수 랩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라이트 터치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상체를 지키면서 접근전 시도하는 핀토르입니다. 이승훈 선수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가벼운 스텝을 밟으면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1, 2 치고 들어오는 핀토르. 그러나 빠져나가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핀토르입니다. 레프트 핀토르.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거리 잡지 못하고 있는 핀토르. 라이트 치고 들어오는 핀토르입니다. 이승훈 레프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라이트 치는 스트레이트 아주 좋았어요. 네, 이번에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승훈 크린이 뛰었습니다. 완투 버디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탈타고는 이승훈. 완투 스테이드 크리닛 레프트 아파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그러나 살짝 빠져나가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의 공격을 계속 받다가 적극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잘 타고 있습니다. 라이트 크게 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네, 너무 욕심냈어요. 네,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주춤하는 핀토르입니다. 다시 나가서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레프트 던지는 핀토르. 살짝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롱후 크게 치는 핀토르. 살짝 빠져나가는 이승훈 맞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흰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승훈 랩스 토스 던지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랩스 던지면서 왼쪽으로 도는 로페 핀토르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계속해서 핀토르를 가운데 두고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링 한복판도 중계중간 돌고 있는 이승훈 너클모션 썼던 이승훈입니다. 페인트모션 썼던 이승훈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이승훈 랩스 다시 나가 라이트 크리니트였습니다. 네, 이승훈의 크리니트 카운터 네. 주춤하는 핀토르입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는 핀토르입니다. 랩스 아파를 허용하는 이승훈. 왼쪽으로 다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랩스 치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 랩스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치고 들어가는 이승훈입니다. 그러나 랩스 홍타는 네, 핀토르 마팅이었습니다. 네. 네. 주심이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다시 랩스 라이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우뚝 선 자세 핀토르 다시 라이트 치는 이승훈. 욕심을 부리는 듯 이승훈. 버디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머리를 맞대 썼습니다. 다시 살짝 떨어져 나오는 이승훈. 랩스 치는 핀토르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핀토르 라이트 치는 핀토르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라이트 크리넷 뛰었습니다. 라이트 1, 2 치고 들어가는 이승훈 크리넷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2회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1, 2 치는 이승훈 이승훈 아주 2회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레프트 호흡 치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토르. 그러나 라이트 롱타는 이승훈이었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닥터표 신경통 근육통 류마티스 닥터표 네오파스 통증을 가라앉히고 피로를 풀어드립니다. 닥터표 네오파스 후끈후끈한 데일파스도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쁜 꿈길에 한일원 모퍼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밍크의 감촉, 뛰어난 보온성은 여러분을 포근한 꿈길로 초대합니다. 가볍고 따스한 니미랑 모퍼, 더욱 폭이 넓어지고 우아한 한일 합섬의 입체 밍크. 오이영 씨. 네. 2회에서는 아주 이승훈 선수가 잘 싸웠습니다. 네, 아주 그 2회전에서는요. 네. 순조로운 그 스타트를 끊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레프트 훅을 휘두르는데 네. 그 포인트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키가 작기 때문에 때리는 그 휘두르는 각도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루페 핀토르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와의 경기를
이곳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으로부터 KBS 제1텔레비전과 제2라디오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성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수의 나가서 보낸 핀터로입니다. 랩스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스로 계속 던지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 랩트 치는 핀터로. 그러나 라이트 아파 받아치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랩트 그러나 살짝 빠져나가는 핀터로입니다. 허리를 제껴서 살짝 빠져나가는 핀터로. 랩트 치는 이승훈. 이승훈 선수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라이트 치는 그러나 라이트 아파 허치는 이승훈 약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랩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치는 던지는 이승훈. 3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달라붙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이승훈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랩트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툭 던지는 이승훈. 그러나 랩트 용사는 핀터로입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자랑하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랩트 허용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다시 맞받아 쳤습니다. 라이트 믿지 못하는 이승훈. 그러나 완투 치는 핀터로입니다. 이승훈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랩트를 허용하는 이승훈. 머리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 라이트 허용하는 핀터로였습니다. 얻어 맞았습니다. 핀터로. 랩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계속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트를 던지면서 핀터로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이승훈. 왼쪽으로 돌면서 랩트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입니다. 라이트 치고 들어오는 핀터로. 아파 약간 짧았습니다. 랩트를. 랩트 라이트. 랩트 치는 이승훈. 과격하면서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랩트 아파 치는 핀터로입니다. 네, 스트레이트가 아주 네. 빗나가요. 네, 랩트 치는 핀터로. 랩트를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입니다. 아, 이승훈이 랩트를 계속 허용하네요. 네, 랩트를 저렇게 네. 허용해서는 안 돼요.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이승훈.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 관중들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핀터로. 랩트를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 완투 허용하는 이승훈. 얻어 맞았습니다. 3회에서 완투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는 이승훈. 계속 다가서고 있는 루페 핀터로. 랩트 툭툭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랩트를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 아, 이 랩트를 너무 많이 네, 허용합니다. 랩트 잽을 견제하지 못하니까 네. 속수무책입니다. 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랩트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주먹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서고 있는 핀터로. 랩트 라이트 아파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 그러나 그로브 위를 가격했습니다. 접근전을 하면 불리할 거예요. 네. 다시 랩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랩트로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 그러나 랩트 크게 허쳤던 이승훈입니다. 완투 치고 들어오는 핀터로입니다. 공 올려서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인기 가수 나훈아 명동 남태평양의 전격 경장. 극장 식당 남태평양에서 나훈아 이은아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명동 사보이 호텔 옆 극장 식당 남태평양. 봉사료는 업소가 부담합니다. 반도 패션에서 사은품을 드립니다. 반도 패션 여름을 대중 3만 원 이상을 구입하신 분에게 두봉비누 선물 세트를 증정합니다.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 3회에서는 예, 3회전에서는 이승훈 선수가 상당히 몰렸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레프트 잽을 첫째는 레프트 잽을 견제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레프트 잽을 견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능한 이 접근전을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능한 그 들락날락하면서 말이죠. 네. WBC 반단급 타이틀 매치 핀터로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챔피언인 멕시코의 핀터로, 도전자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 랩스 던지면서 계속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다시 랩스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랩스를 허용하는 이승훈입니다. 랩스를 맞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넘고 크게 어치는 핀터로입니다. 살짝 빠져나오는 이승훈.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스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계속 거리 좁혀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머디 공격하는 핀터로. 이승훈이 대조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랩스 더블 펀치 넣는 이승훈입니다. 다시 나가서 보는 핀터로. 랩트 던지는 이승훈. 터게이트 시키는 이승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랩트 동사는 핀터로. 핀터로 계속해서 거리를 접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이트 미치 못하는 이승훈. 그러나 가바가 좋은 핀터로 선수입니다. 랩트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더블 펀치 넣었던 이승훈입니다. 계속 코나나 러프 쪽으로 몰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그러나 완투 치고 나오는 핀터로.
이승훈이었습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승훈의 스트레이트는 맞기 시작해요. 네, 레프트 단지는 이승훈입니다. 계속 다가서 있는 핀터로, 라이트 치는 핀터로, 그러나 가바 위를 때렸습니다. 머리 공격했던 이승훈입니다. 계속 거리 좁혀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치는 핀터로, 그러나 빠져나가는 이승훈입니다. 로프 반동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계속 다가서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계속 거리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핀터로,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승훈, 레프트 던지면서 계속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1, 2 치는 핀터로, 그러나 레프트 응사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레프트 치는 이승훈, 그러나 레프트 치고 들어오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레프트는 다 던지고 있습니다. 왼쪽목을 잘 던지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네, 이승훈 레프트 던집니다. 네. 링 한복판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레프트로 툭툭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던지는 핀터로, 다시 레프트 주춤했던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주춤했습니다. 네. 이승훈. 들어가자가 맞았기 때문에 네. 균형이 조금 붙어졌습니다. 네. 레프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터게이트 시키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머디 공격하는 핀터로, 핀터로 공격에 더블 펀치가 네. 들어와요. 다시 다가서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라이트 파치는 핀터로, 왼쪽으로 돌 라이트 후 우담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로프로 등지고 있는 이승훈, 계속 다가서고 있는 핀터로, 레프트 허용하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완투 우담하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로프로 등지고 있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그러나 레프트 응사는 핀터로. 4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 레프트 파트 라이트 파쳤던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밀고 나오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 공격하는 이승훈, 공 올려서 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칠레 체육관입니다. 아하, 취하셨군요.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웅담 성분의 간장약 우루사, 피로 권태 식욕 부진의 우루사, 대웅제약. 냉장고의 새로운 시대. 예, 깨끗하고 조그만 슈퍼마켓이잖아. 깨끗한 클리어백 냉장고야. 신형 냉장고군요. 82년 절전형이야. 클리어백 로얄 완투제로 냉장고. 오일용 씨, 네. 4회에서도 이승훈 선수가 조금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네, 몰렸죠.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핀털 선수가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승훈의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공격으로서 상대방을 이제 그 당황하게 만들고 네. 미스브로우를 유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체력전을 벌여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 아주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멕시코의 핀터로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도전자 우리나라의 이승훈, 붉은 팬츠가 챔피언 핀터로입니다. 랩터를 계속 던지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터 라이트 치는 핀터로,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터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랩터 치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도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랩터 라이트 클리닉이었습니다. 네, 이승훈 앞에 랩터 와투 치는 이승훈, 이승훈 밀고 있습니다. 약간 뒤쭉거리는 핀터로, 링 한복판입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다시 라이트 크게 치고 있습니다. 랩터 응수하는 핀터로입니다. 라이트 크게 시켰던 이승훈 선수입니다. 그러나 랩터 응수하고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랩터 치는 핀터로입니다. 랩터 던지면서 접근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 버디 공격하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랩터 치는 핀터로, 한복판에서 맞섰습니다. 랩터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랩터를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입니다. 랩트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이승훈, 계속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계속해서 랩트를 허용하는 이승훈, 랩트를 너무 많이 맞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완투 라이트 치는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 라이트 랩트 앞 라이트 앞 받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믿지 못했습니다. 랩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밀고 들어가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이승훈의 역습, 그러나 랩트로 맞서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한복판에서 맞섰습니다. 랩터를 계속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랩터를 교환하는 핀터로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 다시 다가서는 핀터로,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랩터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랩터로
이승훈. 그러나 핀터로 랩터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랩터 더블 판치 이승훈. 랩터 던지는 이승훈. 버드 공격하는 이승훈. 랩터 치는 랩터 라이트 치는 이승훈. 크리 랩터 라이트 쿠고 라이트 다운되는 핀터로 이승훈 다운. 다운을 뺏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핀터로 5회에서 다운을 뺏은 이승훈 선수입니다. 아주 깨끗한 스트레이트였어요. 이승훈 선수. 예, 머리를 가격한다고 지금 네. 추정을 부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훈 5회에서 다운을 뺏어 1, 2, 3는 이승훈. 여기서 승부를 내야 돼요. 네, 이승훈 다가서고 있습니다. 1, 2, 3는 이승훈. 1, 2, 이승훈. 밀고 돌아가는 이승훈입니다. 약간 주춤한 핀터로 양후구로 응수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꼭 흘려서 시간이 구제를 해줍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아이들에겐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죠. 오, 아이튼. 어린이 허약체질 개선제 아이튼. 아이튼은 과자처럼 맛이 좋은 어린이 한방약이죠. 아이튼! 씩씩해요! 아이튼! 튼튼해요! 한방을 과학화하는 광동제약. 점점 콤비 복장의 자유주의 오일룡 씨, 네. 5회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다운을 뺏었습니다. 네, 깨끗하지 않습니까? 2분 50초대에 이제 스트레이트가 장렬했는데요. 네. 그것이 아마 20초가량만 빨라서도 네. 승부를 한 건 볼 만한 그렇죠. 그런 좋은 찬스였습니다. 네. 다시 6회에서 맞섰습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핀터로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5회에서 다운을 뺏은 이승훈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핀터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권투 팬들, 이곳에 모인 팬들은 핀터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핀터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랩터 아파치면서 접근전을 시도했던 핀터로입니다. 1, 2 치는 핀터로, 핀터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이승훈, 계속해서 다가서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터를 던지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 랩터 라이트 아파치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랩터 허용하는 이승훈,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면서 1, 2 치는 핀터로입니다. 5회에서 다운을 뺐었던 이승훈 선수 6회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KBS 제1 텔레비전과 제2 라디오를 통해서 위성 중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중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랩터 치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1, 2 치고 나오는 핀터로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치는 이승훈 랩터 1, 2 치는 이승훈 밀고 들어오는 핀터로 랩터 아파 치는 핀터로 랩터 아파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터 아파를 잘 치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이승훈 크레네터 라이트 아파 치는 이승훈 밀고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 랩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는 헛쳤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치는 이승훈 머리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의 공격이 퍼지면은 주춤거리는 핀터로 완투 치는 핀터로 빠져나가는 이승훈 다시 랩트 아파 라이트 아파 랩트 호 랩트 치는 이 핀터로 로프로 던지고 있는 이승훈 완투 치는 핀터로입니다. 계속 다가서고 있는 집요하게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터 치는 핀터로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는 완투 치는 핀터로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로프를 던지고 있는 이승훈 좌우로 돌고 있는 핀터로 이승훈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는 이승훈 랩터 얻어맞으면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다가서고 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핀터로 허용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터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랩터 훅 치는 핀터로 1, 2 치는 핀터로 머리 공격하는 핀터로 러프로 등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러프로 등지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핀터로 랩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1, 2 치는 이승훈입니다. 1, 2 양훅 휘두르는 이승훈 그러나 롱훅 휘두르면서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트 받아치는 이승훈 랩트 치는 이승훈 랩트 치는 핀터로 랩트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크게 치는 핀터로입니다. 빠져나가는 이승훈 1, 2 치고 들어가는 핀터로 시간을 만남지 않았습니다. 랩트 치는 핀터로 핀터로의 랩터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이승훈 카운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1, 2 스트레이트 쳤던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 랩터는 크게 어쩌습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 바빠도 치는 이승훈 콩 울려서 6회 된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사리돈을 찾습니다.
이가 아플 때도 진통제 사리돈. 사리돈은 진통 효과가 빠릅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에 사리돈. 미국 카네이션 기술로 생산되는 시원하고 맛있는 콘. 우유가 듬뿍 고급 우유 콘은 맛이 아주 좋아요. 자, 6회에서 5회에서 다운을 뺏었고 6회에서는 네. 좀 고전을 했던 라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승훈 선수가 공격을 할 때는 아주 잘하는데 말이죠. 네. 공격과 수비의 그 마디가 자꾸만 끊기는 네. 그런 거 나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리를 너무 그 유효사 고리에 자기 몸을 던져주면 안 되겠어요. 네. 상대방의 단타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네, 7회 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벤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핀토르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5회에서 다운을 뺏었던 이승훈 선수 지금 7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랩들을 계속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 계속해서 그림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훈 선수 좌우로 잘 돌고 있습니다. 7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흰 패치를 입고 있는 선수와 도전자 이승훈 붉은 패치가 챔피언인 핀토르입니다. 랩도 라이트 던지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랩도 던지는 핀토르. 핀토르 머디 공격하는 핀토르 완투 치는 핀토르 머디와 캐드워 쓰고 있는 이승훈 완투 스트레이트 던졌던 이승훈입니다. 링 한복판입니다. 랩터 던지는 이승훈 라이트 아파치는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 링 한복판입니다. 다시 랩터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의 공격이 있으면 핀토르는 주먹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투 치는 스트레이트 네, 이승훈 스트레이트 아주 강력했어요. 완투 스트레이트 크림 비었습니다. 이승훈 스트레이트를 많이 던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랩트 던지면서 접근전 시도하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랩트 멀리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살짝 빠져나가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토르입니다. 다시 랩트 치는 핀토르 완투 치는 핀토르 머디 공격하는 이승훈 완투 이승훈 완투 치고 있습니다. 이승훈 양 훅을 휘둘러 왔었습니다. 랩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다시 랩트 동사는 핀토르 랩트 계속 훅훅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라이트 헛치는 이승훈 머디 공으로 빠져나가는 핀토르였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완투 치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 그림자 옆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림자 옆에 들어오고 있는 핀토르 다가서는 핀토르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공중공중 돌고 있는 이승훈 랩트 던지는 핀토르 라이트 치는 랩트 치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 랩트를 잘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의 주먹이 나오면 핀토르 선수의 주먹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승훈 선수가 주먹을 받지 않으면 핀토르 선수가 계속해서 랩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가서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더블 펀치 넣는 이승훈 랩트 툭툭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툭 던졌던 이승훈입니다. 러프를 던지고 있는 이승훈 랩트 치는 이승훈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랩트 앞받치는 핀토르 계속 거리 접해 들어가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완투 치는 핀토르 핀토르의 히트였습니다.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토르 그러나 랩트 응사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치는 핀토르 랩트 톡톡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다시 러프 쪽으로 던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빠져나와야 핀토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치는 핀토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러프로 던지고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토르 약간 그렇게 상태 이승훈 그러나 랩트 던지면서 왼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치고 나오는 핀토르 이승훈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 이승훈 랩터 호 그러나 완투로 응수하는 핀토르입니다. 7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연고대 플로버 시드 잡았다. 숙진 피부병 가려움 등에 잘 됐습니다. 고양이가 그려진 플로버 시드를 찾으세요. 동화제야 플로버 시드. 안녕하세요. 서주 아이스듀는 신선한 우유로 만든 서주 아이스듀와 초콜릿이 듬뿍 든 서주 아이스듀가 있습니다. 서주 아이스듀 확실히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하시코는 누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죠? 시원하고 맛있는 서구식 아이스크림, 서주 콘. 오일영 씨, 그 7회에서는 참 어려운 지경까지 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돼요. 핀토르 선수처럼 말이죠. 구글 전민으로 하는 선수에게 갇히면은 일단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카운터를 노리기 위해서 말이죠. 네. 로프를 등에 지게 되면은 네. 상대방이 아파도 있고 이제 스트레이트 짧은 스트레이트도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상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8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핀토르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승훈 선수는 5회에서 다운을 뺏은 바 있습니다. 램프 던지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밀고 들어왔던 이승훈 그러나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랩트 치는 이승훈, 랩 동사는 핀토르입니다. 8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트 아파 치는 핀토르, 랩트 아파를 툭툭 잘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다시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트를 계속 얻어맞는 이승훈,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핀토르, 랩트 치는 이승훈, 라이트 크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랩트 아파 치는 핀토르입니다. 랩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랩터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 이승훈 선수는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랩터 톡톡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그러나 랩터 동사는 핀토르입니다. 링 한복판으로 나오고 있는 이승훈 선수, 완투 치는 이승훈 약간 짧았습니다. 그러나 롱훅 휘두르는 핀토르입니다. 양훅을 휘두르는 핀토르, 머디와크 해독으로 피하는 핀토르, 상승하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서세 거리 좁게 들어가고 있는 이승훈,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파 치는 이승훈, 랩터 톡 치는 이승훈, 그러나 랩터 동사는 핀토르입니다. 랩터를 던지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핀토르 선수의 랩터가 강력합니다. 8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디 공격하는 핀토르입니다. 랩트 치는 핀토르, 랩트를 계속 던지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랩트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토르, 완투 얻어맞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너무 많이 맞습니다. 머디 공격하는 핀토르, 러프를 던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치는 핀토르, 랩트 훅을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 핀토르 선수, 랩트 치는 이승훈 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승훈, 라이트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이승훈의 스트레이트가 터지지 않습니다. 1-2 치는 이승훈, 찬스를 엿보고 있는 핀토르, 8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이승훈, 머리 맞댔습니다. 랩터 이승훈, 핀토르 선수도 약간 지친 기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랩터 라이트 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터 라이트 크게 헛쳤습니다. 이승훈 크게 헛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랩터 치는 핀토르입니다. 머디 공격하는 핀토르입니다. 핀토르 랩터를 계속 던지고 있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계속 그린 쪽에 들어가고 있는 핀토르, 완투 치고 들어가는 핀토르, 얻어맞는 이승훈, 로프로 들고 있습니다. 완투를 허용하고 있는 이승훈, 카바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는 이승훈,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핀토르입니다. 다시 완투 치는 핀토르, 접근전에 능한 핀토르 선수입니다. 랩트를 계속 툭툭 던집니다. 랩트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이승훈 선수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완투 치고 들어오는 핀토르, 랩트 던지는 완투 치는 이승훈, 이승훈 사력은 나오고 있습니다. 랩트 라이트 던지는 핀토르입니다. 시간을 만남지 않았습니다. 8회전 시간 공 울려서 8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야, 큰일 났다. 바트라쌤이 쫓아온다. 바트라! 무섭냐? 바트라쌤이 쫓아온다. 바트라쌤은 충분히 새롭고 결균력이 강합니다. 한도약품 무점약 바트라 펜. 축구엔 골키퍼, 우리 집엔 홈키퍼. 우리 집 살충제 홈키퍼가 아주 새로워졌어요. 향기 좋은데? 석유 냄새를 말끔히 없앤 고급 살충제 홈키퍼 에어졸. 바퀴벌레인 홈키퍼 엑센. 우리 집은 홈키퍼 가정. 동화약품. 이영 씨. 네. 지금 봐서는 말이죠. 네. 승부는 어떻든지 간에 네. 에, 이승훈 선수가 정상 궤도를 달리지 못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소위 그 훌 카바링을 대면서 말이죠. 네. 상대방을 이제 카운터를 노리기 위해서 네. 너무 그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멕시코의 로페 핀토르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토르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토르, 완투 치는 핀토르, 랩트 던지는 이승훈, 그러나 랩트 공사는 핀토르, 랩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스트레이트 치는 이승훈, 완투 스트레이트 이승훈, 라이트 아파는 빗나갔습니다. 완투 짧은 펀치를 가격하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살짝 빠져나오면서 짧은 펀치를 가격하는 핀토르, 랩트 계속 랩트로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 안타깝습니다. 랩트로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 다시 로프로 던지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다가서는 이승훈, 랩트 같이 교환했습니다. 다시 라이트 던지는 이승훈, 랩트 치는 이승훈, 빠져나오는 이승훈입니다. 좌우로 돌면서 빠져나오는 이승훈, 그러나 랩트를 던지는 핀토르, 랩트를 잘 던지고 있습니다. 랩트를 위로 올려치는 핀토르 선수입니다.
링 한복판으로 빠져나오는 이승훈입니다. 밀고 나오는 이승훈. 완투 주는 빈터로 다시 랩타파를 허용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타파를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 계속 다가서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랩트 치는 핀터로. 완투 치는 이승훈입니다. 워딩 공격하는 이승훈. 랩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밀고 들어가는 이승훈입니다. 공격하는 이승훈. 그러나 양콕 맞추지 못하는 이승훈입니다. 살짝살짝 피하는 핀터로입니다. 라이트 짧은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 완투 치는 핀터로. 의도하는 이승훈. 랩트 의도하는 이승훈이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랩트 버디 공격하는 핀터로입니다. 랩타파 계속 공격하는 핀터로. 랩트를 크게 허치는 핀터로. 다가서는 이승훈. 완투 우담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허용하는 이승훈. 랩트를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의 주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핀터로. 이승훈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이승훈. 랩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이승훈 선수. 라이트 파치는 핀터로. 랩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냉한복판입니다. 완투 치는 핀터로. 그러나 랩트 훅 치는 핀터로.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랩트 아파 머디브로 아래 위를 가격하는 핀터로입니다. 완투 양 완투 스트레이트. 랩트 아파 랩트 훅 계속 완투로 공격해 들어가는 핀터로입니다. 아래 위 가격을 잘하고 있는 핀터로. 이승훈 선수 로프로 던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가버링 환자 센서 버텼던 이승훈 선수 서서히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 랩트 치는 핀터로였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 버디 공격하는 핀터로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습니다. 완투 치는 핀터로. 완투. 그러나 라이트 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트 라이트 치고 나오는 이승훈. 버디 공격하는 핀터로. 라이트 파치는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 완투. 이승훈의 크리네트였습니다. 그러나 공 올려서 9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삼성 다목적 하이콜드를 소개합니다. 스위치만 돌리면 냉동실이 냉장실로 바뀝니다. 전기료도 적게 나와요. 이제 냉장고에는 속 시원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냉동실도 되고 냉장실도 되죠. 삼성 다목적 하이콜드. 삼성 전자. 오일용 씨, 이제 그 경기가 종반으로 서서히 접어듭니다. 네, 지금 경기를 보니까 네. 역전 홈런을 날리기 전에는 아마 경기를 뒤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네. 에, 지금처럼 욕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막 나간다든가 네. 게임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5회는 그 좋은 그 스트레이트 카운터로 다 다운까지 네, 했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스트레이트의 카운터가 있으니까 네. 한 방을 잘 맞춰보겠다는 네. 그런 집념을 가지고 싸워야 네. 됩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3편인 핀트로 선수와 도전자인 이승훈 선수의 경기 10회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제1텔레비전과 제2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직접 유성 신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핀트로입니다. 5회에서는 카운터를 내서 다운을 뺏었던 이승훈 선수. 랩터 던지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트로 선수입니다. 랩터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핀트로입니다. 핀트로 눈이 날카롭습니다. 계속해서 완투 던지면서 들어오는 핀터로. 살짝 빠져나가는 이승훈. 백스텝으로 빠져나왔던 이승훈입니다. 랩트를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랩트를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랩트를 넘어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다가서는 핀터로. 랩트 던지는 핀터로. 완투 치는 핀터로. 로프로 던지고 있는 이승훈. 머디 공격하는 핀터로. 아래위 공격을 잘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그러나 랩트 공차는 이승훈입니다. 핀터로 선수도 이승훈 선수의 카운터를 들어오는 듯이 마음 놓고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털 선수도 힘이 좀 소진이 됐어요. 네, 많이 지쳤어요. 네. 10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호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레프트 이승훈. 이승훈의 대시 밀고 돌아가는 이승훈. 이승훈 크레네트. 그러나 맞받아 치는 핀터로입니다. 라이트 받치는 이승훈. 네, 제동이 걸린 왔어요. 핀터로입니다. 네, 제동이 걸린 핀터로. 레프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선수도 필요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 라이트 완투 치는 핀터로입니다. 랩트 앞팔을 연타를 치는 핀터로. 얻어맞는 이승훈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빠져나가지 않는 이승훈입니다. 계속 로프로 던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로프로 던지고 있으면 위험한 이승훈입니다. 따뜻을 해야죠. 네, 이승훈입니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원투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시간 약 50여 초 남고 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핀터로 로프로 던지고 빠져나오지 않는 이승훈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챔피언 핀터로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도는 이승훈. 원, 투, 스트레이트 핀터로 머리 맞댄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의 맷집은 또 대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운 한 번 당한 적 있고 네. K옆에는 없습니다. 네. 다시 원, 투, 뛰는 핀터로 그러나 레프트를 뻗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를 툭툭 던지는 이승훈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 투, 뛰는 이승훈. 이승훈의 역습이었습니다. 원, 투, 라이트, 롱, 훅, 퍼치는 이승훈. 레프트 아파치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이승훈, 라이트 아파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랩터 치는 이승훈 그러나 랩트 라이트 응수하는 핀터로 맞서고 있는 핀터로 머디 공격했던 이승훈입니다. 랩터 치는 이승훈입니다. 공 울려서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오일룡씨 이제 네. 10회전이 끝났어요. 이제 5회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0회에서는 이승훈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이승훈의 공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승훈 선수의 공격이 계속해서 2분 한 40초대에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네. 찬스를 계속해서 이제 놓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느린 동작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너무 그 잔매를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지금 뭐 카운터를 노린다는기보다는 네. 지금 몽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뚝 서 있는 자세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 공매를 줘서는 안 되겠고 다음에 그 핀털 선수는 러싱 파이터이기 때문에 네.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프 근처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 네. 절대 등을 로프에다 쥐는 그런 그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겠어요. 11회전 공 올려서 시작됐습니다. WBC 반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루페 핀토로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완투 치고 나오는 루페 핀토로 약간 1분 쉬는 동안에 회상한 듯 루페 핀토로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서는 루페 핀토로, 라이트 켜는 루페 핀토로, 랩터 던지는 루페 핀토로, 백스로 피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로프로 라시 던진 이승훈입니다. 카운터를 노리는 이승훈입니다. 버디 공격하는 핀토로, 랩터를 잘 던지는 핀토로입니다. 원, 투, 치고 들어오는 핀토로입니다. 1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후볼 휘두르면서 들어오고 있는 루페 핀토로, 원, 투,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너무 큰 걸 허용하는 이승훈. 다시 원, 투,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핀토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 투, 스트레이트, 이승훈, 라이트 아파치는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아, 주심의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이승훈 선수가 데미지를 입었다기보다는 네. 그 이상 경기를 역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이승훈 대관 측에서는 그 항의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를 너무 빨리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해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네. 그러한 상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계속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맞았어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말이죠. 11회 54, 44초 만에 TKO가 되겠습니다. TKO가 되겠죠. 네. 네, 44초 만에 TKO 패를 당했습니다. 이 느린 동작으로 나오는군요. 이승훈 선수가 5회에서 아주 그 카운터를 맞췄을 때 네, 너무 맞았어요. 네, 너무 많이 맞았고 카운터 맞췄을 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경기가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운 네.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링의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주심이 네. 조금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빨리 그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네. 하는 오해도 살만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적당한 때 경기를 중단시킨 것 같아요. 네. 자, 이승훈 선수는 그 단지 그 아쉬운 것은 말이죠. 네. 요새 와서 핀털 선수가 경기 후반에 약해지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승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네. 경기 종반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는 네. 그런 또 작전도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를 보니까 네.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한마디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력은 없었던 네. 없었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일룡 씨가 지적했듯이 그 루페 핀토르 선수의 그 레프트를 너무 허용을 했다. 네, 역시 그 네. 레프트 훅이라든가 레프트 네. 아파 같은 것은 아주 그 좋은 본치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아마 큰 패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이승훈 선수는 그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버텨서 싸웠는데 네.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아직 그 나이도 있고 네. 또 지금까지 뭐 24번밖에 싸운 경력이 없으니까 네. 오늘 경기는 이승훈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런 경기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승훈 선수가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다운은 한 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경기일 거예요. 네. 그 레프트만 제동을 걸었더라면은 경기는 더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그 생각도 있었는데요. 핀털과의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실 실력은 못 되는데 네. 오늘 이승훈의 그 나열인 선수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 최선을 다한 경기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 이승훈 선수 11회에서 그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세계 정상에 도전했던 이승훈 선수, WBC 반타급에 도전했던 이승훈 선수는